추경호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 1960년 7월 29일생입니다. 양력으로 63세 쥐띠입니다. 남성이고 출생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달성군 다산면 이천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달성군 사저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본가는 추계 출시, 학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올리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력은 제6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4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대 국무조정실장, 배우자는 김희경, 자녀는 이녀, 의원 선수는 2번, 의원 대수 20대 21대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는 대구 달성군, 당내 지체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 지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입니다. 학력은 개성고등학교입니다. 개성고등학교 서문시장에 있는데 개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올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상북도 달성군 다산면 태어났고, 고려대학 경영학과 재학 중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 수습사무관, 경제기획원 다녔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 그리고 장관급이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정통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예요. 경영학, 경제학 학사입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63세, 쥐띠요. 경자연에 개미월에 무오일입니다. 대운수가 3, 갑신 을류 병술 정에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대운입니다. 무을주가 쥐띠의 양달의 말날에 태어났습니다. 무토일주는 큰 산이에요, 산. 높은 산. 믿을 신인데 마음이 후덕하고 충성심이 있어요. 무토가 미월 여름에 오미 화가 강한 달에 태어나서 여름이죠. 유골절 토왕 지절에 하토가 강한 달입니다. 그래서 월지를 등용해서 신앙한 사주입니다. 이 물이 필요하면 물. 그 사주에 물이 있어요. 물과 재물. 재물이 있고 갈로. 수목이 용신이에요. 토금수 신앙하니까. 사주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모생화. 사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토는 급제인데 을목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갈록 창고죠. 그래서 개미월인데 정제 급제예요. 부지런하지 무기 합파. 이 사주는 무기 합파 토합격이 형성된 사주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합이 형성돼서 특이한 사주입니다. 비범한 그런 좋은 사주예요. 합이 특별국이에요. 무토하고 개수하고 합이 되어서 용모는 아름다우나 박정하고 남자는 평생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자가 많고 무토임주죠. 총명하며 일견 다정한 듯 하나 내심은 무정하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합이 형성돼 아주 사주가 좀 비범한 그런 특별격입니다. 그리고 조상 자리에 할아버지 자리에 식신정제가 있죠. 식신정제.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부자 할머니 자리입니다. 좌우충이 돼 일신이 좀 불안전하고 자미해가 있어요. 질환이 있는 사주입니다. 질환. 그래서 오미육합이 되어 있죠. 하고 좌수가 공망이에요. 공망인데 좌우충되면서 오히려 길해집니다. 공망이. 공망이 기란 사주다. 용신은 이제
금수, 수목, 나무하고 물, 물과 나무가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재간이, 전물과 갈로오기. 그래서 물은 숫자 일류, 북쪽 금정색 겨울, 미음 비읍이 되기를 하고, 나무는 숫자 38, 파란색 봄, 동쪽 기역기역 쌍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금수목이 되기는데, 편생이사주는 되기를. 사주는 85세까지 금수목 식재간 대운이 그지 85세까지 편생 되기란 사주입니다. 초년에는 23세까지 갑신을류 이 대운이죠. 식신 제 식신과 간성운이 와 있습니다. 갈로운이 12세 1세 갑신대운은 편간 식신이죠. 그래서 뭐 일을 많이 하는데 영만대 좀 움직임이 있고 식신 제살 되고 도니까 되길래 13세 을료대운 또 정간 상관 이 대운은 조금 도화대운인데 인기는 많습니다. 인기 조금 허색담한데 인기는 많이 얻을 수 있다. 23세 병술대운은 편인급제 이 대운이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33세 정예대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대운부터 정인 편재 큰 재물 운이 오죠. 그래서 이 사주는 33세부터 대박나는 사주예요. 35세 이후에 대기를 하고 큰 재물로 63세 무자대운은 비견 전재 재물을 많이 저축할 수 있고 53세 기축대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급제 급제 이 대운이 조금 안 좋아요. 부부관계도 43세부터 40 이후에 45세부터 62세까지 좌우충 축오은진살 되면서 부부관계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대운은 63세 경인대운인데 식신과 간성대운이에요. 식신편간 그래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대운 72세까지 10년간 신랑한 사주의 식신, 지금은 식신, 의식주가 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운세는 되기를 합니다. 73세 신묘대운 또 상간, 정간. 이 대운은 또 길하지만 약간 여러 가지 도화대운이니까 허색담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83세까지, 85세까지 되기를 하다. 나머지 뭐 85세 이후에는 운세는 보통입니다. 원래 이민년은 그 영만대 약간 움직임 있고, 편재 편간이에요. 큰 재물과 편간 걸리기 도로입니다. 갈로. 그래서 원래 운세가 되기를 하다. 신화한 사주에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편간 인우술 하국되고 많이 합해지죠. 사업도 크게 할수 있고 많은 움직임도 있고 외국에도 갈수 있고 원래 대박 납니다. 63세, 64세 내년에 운세 굉장히 좋습니다. 정제정관, 내년 운세가 더 좋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올해는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외국도 갈수 있고 이런 운세인데 내년은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추경호 장관이, 부총리가 내년 운세가 굉장히 좋고 이 사주는 봄, 겨울, 봄, 봄에 갈록이 되기를 하고 여름은 보통이고 가을, 겨울, 봄의 운세가 되기를 원래는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인호술 하국되면서 사업 규모를 많이 확장시킵니다. 원래 여자 인연도 좋아요. 여자도 첩이 들어올 수 있고 내년은 정제 정관이니까 굉장히 내년에 높은 벼슬을 할수 있어요. 원래 내년에 명예가 되기를 하고 원래는 걸리기 막강합니다. 그래서 인호술 하국이 되면서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가 삽니다. 이 사주가 양인이에요. 양인 칼을 갖고 있어. 칼내 부인이 그래서 명예는 없더라도 장안이 있어요. 김병 이 사주가 대장부인데 말년에 가면서 대장부로 가는 거예요. 그 원래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 간다. 내년은 도화 해고 이래서 내년에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정제 정관
명예가 되기를 하고 65세, 66세 다 갈록 운세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재물이 굉장히 되기를 하다. 그래서 원래 운세가 원래 좋으니까 이 후보자 통과 국회에 통과합니다. 통과되면서 청문회 인사 검증에 통과해서 경제부총리가 하실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앙한 사주니까 뭐 천을기인이 또 있죠. 그래서 뭐 항상 지혜 있고 청명하고 신이 도와주고 널리 사회에 신용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 이 사주가 미월이니까 천을기, 충미가 천을기인입니다. 그래서 오미 합의되어 있고 사주가 굉장히 비범한 사주예요. 특별한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예요. 사주가 대운도 뭐 편생 재물 대운이 62세까지 도왔어요. 33세부터 62세까지 재물이 지금은 갈로군입니다. 갈로 갈로군이 90세까지 갈로군은 뭐 굉장히 좋다. 82세까지 갈로군이다. 사주도 좋은데 대운이 워낙 잘 도왔습니다. 대운이 양인이 있으니까 좀 대장부 중 말년에 좀 대장부로 살 수 있습니다. 금녀가 있으니까 뭐 좀 항족이에요. 항족 이 사주가 처가의 발명의 재간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받는 사주입니다. 처가의 도움을 받는다. 천의 기운이 있는 사주고 원래 영마니까 이동수가 많습니다. 원래 내년에 도화가 도와요. 도화 유금 도화 GT인데 원래는 타양에 좀 나가서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는 영마고 이래서 타양에서 조금 타양이 나와서 술 좀 많이 먹겠습니다. 개운법은 뭐 햇빛이 안 드는 북쪽 북쪽 그런 풍수가 되기를 하고 북쪽이 되기를 하고 잠자리 방향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을 듯 해요. 윤석열 대통령 뭐 90년 60년생이니까 60년생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은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돼요. 이 사주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해서 자면은 되기를 하고 또 반환살 방향 또 북동쪽이 되기를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북동쪽이 되기를 하다 북쪽에 높은 산이 있는 그런 풍수가 좋아요. 그래서 머리를 북쪽으로 해서 주무시면은 되기를 합니다.